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꼭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이제 미대님 의견을 마지막 주셔가지고 주장입니다. 마지막 주, 이게 예. 투표록입니다. 투표록. 투표록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미디어이님 좀 예, 얘기해 하시죠.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투표록을 이렇게 첨부한 이유는 사실은 앞에 있는 일장기 투표니 아니면 그 배추잎 투표니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투표록에 그 이상이 기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당시에부터 이미 이 투표지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추잎 투표지, 중첩 인쇄지가 투표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투표를 하기로 함. 이렇게 해서 도장꽝 누가 홍길동 사인을 했다면 그러면 이것이 뭐 일장기 투표니 뭐 아니면 배추잎 투표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할때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때 항의가 들어올 때 이것을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데 여기 투표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투표록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표록에 아주 놀라운 기록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여기 보면 4시 50분 전후 등재번호 1857 이분께서 남편 누구와 투표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이 수령인 안에 이렇게 이 땡땡님으로 아예 사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이 와서 투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당일 선거 때 신분증과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분증과 얼굴을 보여주고 이 땡땡님의 이름만을 찾아서 사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땡땡이란 이름이 중복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여기 기록을 보면 동명이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결국은 이번 4.15 총선 때 실제적으로 이 가짜 투표지도 집어도 넣었지만 이 가짜 투표를 하는 인간들이 가짜 신분증을 들고 선관위를 이곳저곳을 굉장히 많이 누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선관위에서 CCTV가 있었다면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땡땡이란 분이 투표권이 박탈됐습니다. 투표권이 박탈됐는데 이 투표권이 박탈됐는데 중앙선관위는 이 선거를 이 선거 범죄자 가짜 투표하고 간 인간 이 사람을 수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검찰 경찰이 나서서 CCTV, 주변의 CCTV라든지, 인상착의라든지,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땡땡이라고 사인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물어서 이 범인을, 이 가짜 투표자 이 범인을 잡았어야 되지만, 선관위는 이것을 기록만 하고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거 범죄를 방치한 중앙선관위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 범죄를 방치한 선관위인데, 사실은 저는 선거 범죄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공범이었다. 이 가짜 투표지를 하는 사람들과 한 패거리였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몰랐던 거죠. 선관위의 직원이 아니고 그냥 동사무소에서 차출돼 있는 투표 그 사물이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모르는 이 직원은 어리둥절하게 기록만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을 남겼는데 모든 공무원은 범죄 사실을 인식을 했을 때, 인지를 했을 때 고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선거 범죄입니다. 신분증을 위조로 해서 타인의 선거를 가로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범죄고 투표 위증감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선거 범죄이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해서 이것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이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경찰청장입니다. 여기 보면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호송 경관 임현재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경찰이 지난 4.15 총선 때 이런 무수한 범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찰청장이라는 놈이 이 범죄를 그냥 눈감아버린 거죠. 그리고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15 총선에 이 범죄자는 결국은 경찰청장이라는 겁니다. 이 경찰청장을 저는 3.15 부정선거의 범죄자,
그 치안 그때 뭐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치안 담당자가 사형을 당한 것처럼 이번 선거 범죄도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이 사형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근거로 했을 때 저희는 사형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객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제 있는데요. 제, 예. 그리고 두 번째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요. 3163 등재번호 3163 김땡땡 분이 마찬가지로 옵니다. 오는데 마찬가지로 서명이 되어 있고요. 타인이 투표를 했습니다. 벌써. 그리고 주위의 선거구를 다 그 뭐 가 다른 동투표소도 동명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없습니다. 동명이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거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김땡땡이란 분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설명을 요구하는데 선관위는 설명을 요구함 이렇게 기록하고 지금까지 형사고발을 해서 이 범인을 추적하고 있거나 이 범인을 잡았다거나 이런 기록, 이런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15 총선 때도 경찰, 뭐, 그 다음에 여러 선관위 공무원, 그다음에 여러 이 공무원들이 합작을 했기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15 부정선거를 둘러싼 이 범죄의 행각에는 경찰이 일정 부분 공헌을 했다. 경찰이 묵인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이런 방송을 들으셔가지고 참 낙담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이제 일어난 사실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상을 좀 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마무리를 하겠는데 조슈아님 이제 그 네. 마무리에 좀 예, 조금만 여기 해당되는 걸 저도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요. 예. 이건 지금 선관위가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도 뭐 물론이지만 재검표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조치라든지 어떤 검증 절차가 필요했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투표를 안 했는데 이미 투표가 되었다는 것은 투표에 관한 조작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이 신분까지 위조를 했다는 사안인데 이것은 재검표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인천 연수구 일단은 인천 연수구 의뢰 지역에 하는 거지만 이 투표가 문제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중요한 재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아까 이제 미디어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투표록을 따로 그 집어넣기를 원했던 것은 일장기 투표용지라든지 이런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달라는 거였는데 상당히 놀랍게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재검표할 때 그 투표록에 어떤 부분에 문제사항 같은 것이 있었는지 기본적인 사항 체크도 선관위는 뭐 아마 했을 수도 있습니다. 했을 수도 있지만 덮고 싶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 재판에서 제대로 된 어떤 조치라든지 검증 절차가 없었다. 왜냐하면 숫자만 세고 끝낼 게 아니라 이 그 투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려면은 당일 투표를 할 때 신분 확인 절차 같은 것에서도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때까지는 재판에 안 했다. 이때까지 안 했으니까는 앞으로 안 한, 이번도 안 하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재검표에만 하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 신분 위조한 사람을 이게 중국 사람이 한 건지 한국 사람이 한 게 맞는 건지 그 신분증은 어디서 난 건지 어떻게 위조를 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든지 이제 고발 고소까지도 돼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걸 동시에 진행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령 투표지가 전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그 위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또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유령표를 기표해서 투입한 사람이 있었다는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그 당일 투표가 조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당일 투표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당일 투표에서 만약에
한 민주당이 한 10%, 5% 정도 조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사전투표 조작은 당일 투표의 득표율을 근거로 해서 민주당을 뻥튀기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일 투표를 조금만 조작해도 사전투표에서 많이 조작할 여지가 생기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당일 투표 조작에 대해서도 꼭 이제 확인이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일 투표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감시하는 이렇게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세 명의 그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이렇게 옷을 입은 뚱뚱한 여성분 세 분이 이렇게 실제로 투표를 하는 행위가 아니라 뭔가를 이렇게 모의하는 듯한 행동. 그래서 투표소를 들락날락하면서 이상 행동을 하는 그 이렇게 투표자들을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투표소 1투표소와 2투표소의 영상이 동시에 두 개 다 있었다면 확인이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투표소에서 나와서 다시 2투표소 들어가고 2투표소에서 나와서 다시 3투표소로 나가는데 신분증을 여러 개를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이 세 사람 모두 다 조그마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만약에 신분증을 여러 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표소를 들락날락하고 있었다. 그런다면 충분히 이것은 지금 위조 투표 이렇게 가짜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권을 빼앗는 이런 행위가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제보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이렇게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투표 사전 선거에서 투표한 것으로 나온 사람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당일 투표를 한 사람도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권이 박탈된 사람들이 지난 4.15 총선에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은 전수조사에서 확인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투표권이 박탈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대한민국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평등권을 완전히 침해해버렸다는 겁니다. 평등권을 침해했고 그리고 헌법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조차도 보호할 수 없는 이런 무능력한 기관, 이런 기관은 폐지해야 됩니다. 당장 폐지해서 이 국민의 투표권을 지켜야 됩니다. 두 사람의 어떤 투표권이 박탈됐지만 앞으로 5천만의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